안녕하세요 여러분, 꿈나나 박재희입니다.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. 감기 조심하시고,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이제 앞머리를 이제 예쁘게 해드리면 이제 찍찍이로 손질하는 방법 있잖아요. 누구나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. 고객님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아주 쉬운 거라도 고객님들은 모를 수 있겠다. 구독자님들은 모를 수 있겠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앞으로 내리는 머리,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는 머리, 만든 찍찍이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. 둘이면 모델이 딱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영님은 앞으로 내리는 이렇게 센터 커팅 해가지고 옆으로 넘기는 머리고, 다이소나 그 올리브영에서 40mm 정도 되는 찍찍이거든요. 머리를 잘 말리시는 게 중요한데, 왜냐면 머리가 처음에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. 잘못 말려서 딱 갈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찍찍이를 해도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리면서 모발 자체를 앞쪽으로 내리면서 말려주는 거예요. 머리가 너무 여기 가르마가 너무 갈라져요 이러시는 분들은 꼬리빗을 이용해가지고 갈라지는 거 반대 방향으로, 오른쪽, 왼쪽 반대 방향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려주는 방법.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롤 브러쉬가 있으면 뿌리를 꺾으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또 반대쪽으로 또 넘겨주면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대한 갈라지지 않도록 말려주는 방법 추천드려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이렇게 내려서 말려서 최대한 앞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정말 진짜 발명품이에요. 발명품.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데서 구매할 수 있고, 이 정도 기장이 돼야 돼요. 이거 40mm 되게 크죠. 볼륨 픽서를 뿌려주시면 좀 더 고정이 단단하게 딱 돼요. 만약에 이 픽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 스프레이라도 한 번 정도 뿌려주시는 거 추천드려요. 앞머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섹션이에요. 이 앞머리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이거를 잦은 실수가 뭐냐면 너무 낮춰서 만다던가 너무 높여서 만다던가 이러는데,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지면하고 거의 평행하게 그대로 마신 다음에 또로로로 들어오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앞으로 딱 끝까지 마시면 이제 뿌리가 꺾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마시고 이제 따뜻한 바람으로 3초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시면서 뭐 라이너도 그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여러분들 메이크업 살짝 더 하시는 시간까지 잠깐 둔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만 방향 그대로 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대로 쭉 그냥 빼세요. 그런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와 예쁘다. 얼굴이 예쁘다. 뿌리 살려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뿌리만 딱딱 뜨겁게 딱 하고 그냥 살짝 빼주거든요. 손으로 딱 잡아주셔도 되고 살짝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그대로 마무리 해주시고, 만약에 좀 나는 고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그냥 가벼운 스프레이 있잖아요, 그런 걸로 그냥 살짝 뿌려주시면 끝! 찍찍이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. 이제 제 머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조금 작은 찍찍이를 준비했어요. 이 아이는 한 36, 32 정도 될 것 같은데, 요거는 이제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준비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도는 좀 긴 쪽, 사이드 뱅 중에 좀 긴 쪽에 한번 말아볼게요. 역시 그 픽서, 볼륨 픽서 살짝 뿌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대신 사선으로, 아까는 직선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사선으로 들어갈 거예요. 사선으로 해서 끝에 딱 찝히지 않게 그대로 딱 그 상태 그대로 딱 사선으로 여기 섹션하고 평행하게 사선으로 들어가고 푸실 때도 여러분 아까처럼 그냥 그 자리 그대로, 대신 옆으로, 아까는
앞으로 그대로 풀었다면 이번에는 사선으로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대로,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대로, 옆에도 이대로. 그런 다음에 한번 손으로 슉 한번 만져주시면 돼요. 과하게 하지 않을 거여서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저는 이게 너무 이게 확 넘어가는 게 되게 가식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드라이 한 거 한 듯 안 한 듯? 여기다 찍찍이 두 개 말아도 괜찮아요. 그래서 조금 큰 거 하나, 좀 작은 거 하나. 근데 지금 큰 걸로만 마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괜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앞머리가 사실 스타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. 사실 뒤에를 좀 부족해도 앞에가 예쁘면 예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앞머리 예쁘게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찍찍이 하나로 예뻐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예뻐지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